안녕하세요. 기덕 오재입니다. 지난 시간 블루투스 헤드폰에 이어서 이번에 또 블루투스 스피커 준비해 봤습니다. QCY는 가성비 이어폰으로 저희한테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QCY의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 QCY 박스1 준비를 해 봤습니다. QCY 박스1 블루투스 스피커는 모노 스피커 하나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스테레오로 사용 가능한 제품 구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노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를 더 구매를 하면 스테레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QCY 박스 1 어떤 스피커인지 제품 구성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큐슈아이 박스 1 구성은 모노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싱글 구성이 있고요. 또두 개가 들어있어서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구성이 있습니다. 모노 구성, 듀얼 구성, 뭐 제품이 다른 건 아니고 하나를 사느냐, 두 개를 사느냐의 차이인데요. 두 개를 사더라도 3만 원대 구매를 할수 있는 역시 가성비 대마왕 QCY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제품의 구성도 정말 심플한데요. 블루투스 스피커 본체, 그리고 마이크로 5핀 케이블,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답니다. 듀얼 구성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싱글 구성에 스피커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CY 박스1 블루투스 스피커는 요 손바닥에 올라가는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무게도 126g으로 작아서 이동하시면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나노 스프레이 코팅 같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금속 질감이 좋은 편이고요.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요 볼륨 바가 좀 디자인이 이쁜 편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하단에 논슬립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QCY 박스1 블루투스 스피커는 정면으로 30도 정도 기울어진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이렇게 스피커를 앞으로 했을 때 내쪽으로 소리가 집중되게 만든 제품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제품 상단에 이 플라워 디자인으로 소리가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하고요. 제품 상단에 파란색 LED가 있어서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요. 볼륨을 올리고 낮추고에 따라서 LED가 작아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4.2 버전 지원하고요. 코덱은 SBC 하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시간 충전하시면 1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사용 시간은 보통 볼륨 한50%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간은 10시간보다 작다는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QCY 박스1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5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들어있어서 작은 사이즈 대비해서 소리가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요. 점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감이 있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듀얼 모드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꼭 듀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모노만 쓰실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장소를 두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두 개를 이용해서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노 모드하고 스테레오 모드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QCY 박스1 첫 번째 아쉬운 점은요. 포터블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방수가 거의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옥스단자가 없어서 유선 연결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겪지를 못했는데 다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초반 접속 불량이라든지 블루투스 연결이 잘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QCY 박스1 스피커 하나로 이용했을 때, 두 개를 이용해서 스테레오를 했을 때, 각각 음악은 어떤지, 뭐 영상 볼 때는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QCY 박스1이 사운드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또 비슷한 기기에 가격 차이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포터블 스피커를 가지고 소리 비교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assigned taskmaster. He controls the Red Room. They're manipulated, fully conscious, but no choices. I should have come back for you. How many others are there? Enough. We have to go back to where it all started. You got a plan, or shall I just stay duck and cover? My plan was to drive us away. Blair, your plan sucks. At some point, we all have to choose. 큐쇼의 박수원 사운드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방에서 들으실 때는 이 정도 사운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가성비의 대명사 QCY 박수원 블루투스 스피커. 저렴한 가격으로 방에 두고 사용하시기에는 큰 무리 없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기에도 적당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QCY 박수원 블루투스 스피커 나눔 이벤트를 할 건데요. 지난번과 같이 미션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넘어가게 되면 듀얼 모드, 싱글 모드 제품 두 개 다 나눔 하고요. 만약에 2,000명이 넘지 못하게 되면 이 싱글 제품 하나만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번에 단 한 달 정도 할 거고요. 정확한 날짜는 영상을 등록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끝! 블루투스 블루투스 제품의 사용 시간은 보통 볼륨 50% 기준으로